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오늘은 2019년 7월 31일 7월 마지막 날 수요일 오후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김일봉내과 초반 정리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선생님께 소개할 정리에는 보험 규정에 의한 초음파 영상 예설 200번째 시간으로 68세 남자에서 담낭암을 룰아웃 할 필요가 있는 혈류 신호가 보이는 담낭 폴립 정리입니다. 강의 앞서 가지고 잠깐 저 광고를 하나 하고자 합니다. 광고는 예. 그러면 화면을 조금 당기겠습니다. 확대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선생님한테 안내해 드릴 내용은 예, 용초사 심장 초음파 제8기 워크샵입니다.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을 위해서 심장 초음파 제8기 워크샵이 이규철 원장님의 지도로 8월 21일, 23일, 25일 서울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진행합니다. 이규철 선생님은 정말 심장초음파 강의를 정말 잘하십니다. 초심자를 위해서 정말 그 좋은 실습 지도를 합니다. 참여 선생님께 제가 이규철 선생님 원장의 심장초음파 강의 동영상을 USB에 담아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문의는 대구 김일봉내과 053-743-2089 010-4531-2089 ILBONGKM 한메일.net으로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심장초음파 DVD가 있습니다. 제가 만든 심장초음파 심장초음파이고 복부초음파 현존 개인교습 DVD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일봉 원장 초음파 현존 개인교습 DVD. 이 DVD는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을 위해서 제가 만든 DVD입니다. 스캔법 강좌입니다. 복부 전영역 갑상선 경동맥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을 요 USB에 이어가 이 케이스에 이어서 선생님한테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예, 문의는 대구 김일봉내과 053-743-2089 010-4531-2089 ILBONGKM 한멸.net으로 연락해 주시면 제가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강의 정리를 한번 선생님한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환자는 68세 남자로 1년 전에 건강검진에서 담낭 폴립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추적 초음파 검사를 위해서 내원을 했습니다. 복부 초음파 검사상 담낭 저부에 0.7 곱하기 0.9cm 크기의 고에코 폴립이 보였습니다. 칼라 도플라상에서 폴립 내부에 혈류 신호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하이프리퀀시 리니어 프로브 스캔에서 폴립 내부의 저에코 부위도 관찰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담낭암을 룰아웃 하기 위해서 대구 파티마 병원 김내과 소화기내과 김대진 과장한테 EUS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심하부 종단 스캔이죠. 종단 스캔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좌측 간엽 외측 구역입니다. 다음 영상은 IVC고 리가멘텀 베노스 S1 이 리브 레프트 로브 라테랄 세그멘트입니다. 다음 영상은 심하부 횡단 스캔입니다. 이쪽이 움비리칼 포션, 여기 P2, P3, 여기 리가멘텀 베노슴 횡경막 IVC입니다. 이건 레프트헤파틱 베인입니다. P2, P3 라테랄 세그멘트입니다. 그 다음에는 서브코스탈 스캔에서 S1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리가멘텀 베노슴 레프트보다 호라이전탈 포션 IVC입니다. 다음에는 S4 부분입니다. 이쪽은 장안 게스하고 겹쳐져서 장안 게스 에코드가 S4에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이 장축사입니다. 여기는 리버브레이션 아티팩트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병변이 지금 잘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집이 단축상에도 여기에 특별한 병변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들 헤파틱 페인, 라이트 헤파틱 페인. 그 다음에는 우리가 환자를 그 라이트 리브는 이 장관 가스 때문에 관찰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웠습니다. 다음 영상은 환자의 이쪽 라이트 로브의 포스테리어인데 렁에 깨어있어서 이만큼 섀도우 가레드가 이 초음파 검사에 힘이 들었습니다. 환자를 레프트 라테럴 등급에서 GB를 관찰했더니 GB의 푼도스 부분에 0.6 곱하기 0.9 cm 고에코 폴립 양 병변이 보였습니다. 칼라 도플러상 여기에 헬류 신호도 관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리 하이프리퀀시 리니어 프로브에 종계 안에 폴립 안에 제코 부분도 이렇게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익스트라 헤파틱 바일닥트는 전사입니다. 라이트 리브의 안테리 인피리어, 안테리 슈피리어, 포스테리 슈피리어인데 안테리 슈피리어 부분도 초파로서 관찰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예, 조금 더 보니까 안테리어 슈피리어 벤츄랄 도살이죠. 예, 그 다음에 포스테리얼 쪽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 포스테리얼 슈피리얼 포스테리 인피리어입니다. 여기 라이트 리브의 로폴이고 라이트 키드니입니다. 라이트 키드니 장축상 전사입니다. 라이트 키드 단축상이고 판크레아스를 보고 있습니다. SMV 스프레니핀 판크레헤드 넥 운신에 있던 바디 테일이 됩니다. 판크레아스 쪽도 장안 가스에 많이 가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판크레아스의 바디 테일인데 이 장안 가스의 섀도우의 가려가 관찰이 좀 어렵습니다. 여기 판크레아스 바디 테일입니다. 그 다음에 심화부 종단 스캔 여기 판크레아스 바디 아올타 SMA입니다. 스프레니핀 판크레아스 바디. 다음 영상은 SMV 판크레아스 내 운신에 있던 그 다음에 판크레아스 헤드 프로퍼입니다. 예, 괜찮으시고 판크레아스 바디 테일 부분 잘 보이질 않습니다. 장안. 그 다음 좌측 신장 장축상 단축상 그 다음 스프린 장쟁인데 스프린 장쟁이 8cm로 정상 범위 내로 개척이 됩니다. 그래서 본정리는 우리가 그 GB의 펀더스 부분에 그 고에코 결절인데 이 고에코 결절이 결국은 그냥 콜레스테롤 폴립이냐 그렇지 않으면 혹시 선종이나 GB 아데노마나 GB 칼시노마의 감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례 판독서 한번 보겠습니다. 판독서 화면을 확대하겠습니다. 예. 리버는 뭐 다 정상이죠. 파렌킴 노멀, 노졸라리티 없고 브라이티스 노멀, 사이즈 노멀, 메스는 없었고 포탈비엔 스롬보시스 없고 그래서 특이 소견이 없고 GB 스톤 없으나 GB 폴립이 방랑 저부에 0.7 곱하기 0.9 cm 폴립이 있고 당간은 0.3 cm로 정상이고 백비우는 없었고 담낭 폴립이 0.7에서 0.9 cm인데 내부에 제이코이고 그 칼라도플라상에서 헬류신호가 보였기 때문에 종양을 룰아웃하기 위해서 EOS를 보기 위해서 종명으로 의뢰했습니다. 판크레아스 정상이고 특이 소견이 없고 스프린도 장갱이 8.0 cm로 스프레노메갈이 없고 특이 소견이 없었습니다. 최종 진단은 상복부 초음파 검사상 담낭 폴립이 있고 EOS 검사를 의뢰했다. 이렇게 판독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오겠습니다. 다음에는 이 담낭 폴립에 대해서 교재를 한번 쌤하고 같이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예, 한번 교재를 읽어보겠습니다. 콜레스테롤 폴립, 병태, 담낭 점막에 콜레스테롤 에스테르를 탐식한 포말 셰퍼가 모여 있는 것이
콜레스테롤 폴립이라 부른다. 디퓨저 타입과 폴리포이드 타입이 있다. 폴리프 타입을 폴은 폴립상으로 증식하는 것이고 콜레스테롤 폴립이라고 부른다. 실과 같은 가는 경에 의해서 점막에 부착되어 있고 다발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죠. 이 디퓨저 폴리포이드 타입이 콜레스테롤 폴립입니다. 디퓨저 타입은 그냥 점막에 아주 딸기처럼 깔려 있는 걸 스트로베리 타입 골브레드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초음파 소견. 형상은 작은 것은 원형. 5mm를 초과하는 것은 뽕나무 열매처럼 나타낸다. 담낭배의 부착부는 부착부는 접하고 있듯이 보이거나 또는 가는 경 스토크로서 관찰된다. 콜레스테롤 침착을 반영하여 작은 고희도이지만 불균일하게 집합되어 보인다. 폴립은 백가의 부착부를 축으로 하여 심박동과 체위 변동에서 흔들리는 움직임을 나타낸다. 그렇죠. 또 마치 시계 바늘처럼 움직이는 그런 형태를 보이기도 합니다. 다음 장을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였습니다. 감별질환부터. 감별질환, 담낭결서, 병변의 음영과 이동성이 보이면 담낭결석을 고려한다. 담니, 담사, 체위변화에 의해서 변형과 이동성이 있으면 담니와 담사를 고려한다. 담낭암, 간실질에 비해서 등액코 또는 저액코를 맡아내고 광기성, 브로드 베이스로 보이면 담낭암을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됐습니다.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담낭 폴립의 평가입니다. 담낭 폴립의 관찰에는 병변의 내부 구조와 담낭벽의 부착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좌측 그림은 담낭벽에서 유리된 듯이 보이는 병변이다. 우측같이 고주파 탐촉자로 관찰하면 병변의 내부에 점상 고액골을 합류하고 가는 스토크에 의해서 담낭벽에 부착되어 있는 유경성임을 판정 평가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되죠.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지만 스토크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제가 만든 초음파 스캠퍼 DVD 한 담낭편을 한번 쌤한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담낭편에 담낭 단감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바이닥터 스캔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트라파디 바이닥터 스캔하고 익스트라파디 바이닥터 스캔하고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바이닥터 스캔을 보겠습니다. 자, 프로브를 이렇게 서브 코스탈로 해서 배를 블록 하시고 양 포탈베인이 만나는 데를 인트라파티 포탈베인 만나는 데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자 화면을 보시면 여기가 레프트 포탈베인 라이트 포탈베인이 됩니다. 여기에 튜블라 스트럭처가 보이시죠? 여기 인트라파티 바일덕트가 되겠습니다. 이 양 인트라파티 바일덕트가 만나는 데 가서 생기는 바일덕트 현상은 클라스킨 증후가 되죠. 배를 블록하게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 만나지요. 보십시오. 여기 만났습니다. 이 부분이 레프트고 라이트고 여기에 만났습니다. 이 다이아메터는 보통 2mm가 되겠습니다. 2mm. 이 닥터는 2mm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프트 인트라파티 바이닥터를 조회식 해보겠습니다. 레프트 인트라파티 바이닥터 지금 화면이 눈 바뀌었죠. 이게는 하모니 이미지가 그렇습니다. 정상 이미지하고 하모니 이미지하고 비교해보겠습니다. 여기 정상 이미지입니다. 정상 이미지고 이쪽이
이처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동영상입니다. 전국의 많은 병원에서 제가 만든 초음파 스캔법 DVD로 초음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